귀염둥이들. 뭐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우한 폐렴 시기에 방콕에 기어들어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 하루 7, 8시간 스트리밍을 이어온 지 벌써 36일째. 타이징 어서오세요. 스카이 스카이. 아, 오버워치. 한승분이 와서 덕이 수산 어서오세요. 아침부터 이거 먹어도 되나? 나쁘지 않은데? 쉬는 시간은 영상 편집, 밤에는 새벽까지 라이브 방송에 가냘픈 몸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지. 아, 자빠져 자느라 오늘 좀 푹 잤네. 8시간 넘게. 뭐야, 40명. 김영준님 어서오세요. 매국노 할매 어서오세요. 전날까지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취침하다 이래선 돼질 것 같아서 일찍 숙면을 취하니 기분이 좋아진 메로스. 천식이님 어서오세요. 시기시기 천식이. 이렇게 몸을 혹사해가며 세 달간의 기록을 남기는 건 내 자신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8시간 잤어요. 내 사랑을 받아줘. 원킴님 어서오세요. 사와디 크랍. 라이브를 시작하자마자 충혈된 눈으로 지퍼도 안 올린 채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솔들. 남봉꾼 미너스. 왜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100명 이상의 모솔들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공연장에 앉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생각 사람 생각해서 빨리 켜. 오늘도 화이팅. 더 널자. 키특막막. 키특마이. 키특막막 미너스. 키특막막 기성. 어이씨 깜짝 놀랐네. 쥐새끼인 줄 알고. 이곳 저작거리에서 발군의 청순미를 뽐내는. 고백하면 받아줄 용기가 있어요? 이곳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는 나에게 홀딱반한 오뎅국수집 아지매와 커피숍 아지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쁜 여자 보여줘요? 어디 보자. 그만 보자. 미너스 형 농촌 총각이라 고백받으면 어쩔 줄 모름. 인정. 너무 순수해갖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뎅국수집 아지매의 경우 숨겨둔 딸이 있는 걸 나에게 들킨 이후에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순정을 속으로 삭히며 이상과 현실의 큰 괴리 때문에 최근에는 방황하는 분위기지. 여기가 이제 피자 옆이 오뎅국수집. 나에게 홀딱 반해서 그 머리에 꽃장식을 한 오뎅국수 아줌매. 떡 줄 생각도 없었지만 나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그녀 또한 마음이 흔들렸기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해. 처제밖에 없나? 어디 갔어?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야? 숨겨둔 딸을 내 앞에서 들킨 이후 나를 볼 낯이 없는지 가게도 안 나오고 시금을 전폐한 그녀. 글래머 딸내미는 뭐 파는 곳이야? 거기 이산 음식 팔아요. 이산. 저기 까오 까오팝 깜 뭐야 그거. 그 볶음 돼지고기 덮밥 그리고 쏨땀 팔고. 오늘도 안 보이는 오뎅국수집 아지매 걱정에 울컥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글래머 딸내미로 화제를 전환하였지. 아이씨 없어. 사디캅. 정신없이 걷다 보니 벌써 커피숍 앞에 도착. 그녀는 과연 오늘 나에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아 돈이 없는데.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 제시 밭. 그녀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비싼 밭? 마키아토를 시키려 했으나 100바트밖에 안 들고 와서 마키아토. 그냥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돈이 없네. 매일 아침 이곳을 방문하는 나를 향해 남모를 연정을 키워온 그녀. 항상 쭈뼛쭈뼛 무언가를 고백하려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수줍어서 고개를 숙이는 그녀. 일부러 그녀로 하여금 나에게 고백하기 편하게 멍석을 깔아준 배려심 넘치는 미노스. 고백해 이제. 괜찮아. 마음에 준비됐으니까. 정신 나간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평생 내 머릿속을 쫓아다닐 것 같아. 너랑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내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우린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지?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나와 함께 사투파딧을 거니는 거야. 10년이 지났다 치자. 그때가 되면 넌 결혼을 했겠지. 그런데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재밌지가 않아. 그래서 넌 옛날에 만난 모든 남자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때 그 남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남자 중 하나가 바로 나야. 그런 다음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시시파시지 시시파. 역시나 오늘도 고백하는데 실패하는 그녀. 뭐 아직은 초반이라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같은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해해주며 숙달된 조교로서 긴장을 풀어주는 미노스. 아, I know Thai Thai expression. Couldn't you arrive na? Arrive crap. Couldn't you arrive? Couldn't you? Thao like crap, right? 어, 봄 주. 수주거하기는 또 시시빵 커큰컵 고백도 안하네. 어제 저녁에 비가 와 잠도 안 와 그럴 때 가끔 너 생각이 나. 이거 좀 피 아, 담배 좀 피웠다 봐야겠다. 몸이 와우 엉큰컵. 어, 요즘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안에서 모든 게 금지돼 있어요. 취식이. 커피숍은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먹어야지. 588? 어 그러네 588. 이야 절묘하네 진짜. 내 친구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 위에 내 친구는 떠난대요.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숨 막혀요. 그래서인지 내 친구는 아직 우나봐요. BK 도요타에 가자 도요타에 가자. 588이에요 그리고 588. 아가페가 뭐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나? 오늘도 고백 안 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뜸들여? 쥐새끼인가? 내가 아까 또 들어가서 10년 드립 쳤는데. 성태호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나? 손 흔들면 오겠지? 성태호 여봐, 손 흔들면 딱 쓴다니까. 나를 위해 또 서주잖아. 아이씨 사람 맞나? 맞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에라 아이씨 고백 임바. 이따 또 들어갈 때 또 한 잔 사 먹어야 되나? 돈을 많이 안 갖고 나왔는데 현금을. 신나간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평생 내 머릿속을 쫓아다닐 것 같다. 할머니랑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 보지 말고 내 생각에 우린 좀 통화. 아이씨 그만하자 진짜. 투디다스. 10년이 흘러, 아이씨, 10년 뒤면 계실려나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진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나? 계실려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 다음 할머니가 놓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놓친 게 없다면 그 사실에 물론 할머니는 물론이고 아이 오지 말라니까. 누를까? 여기서 내려야겠다. 아 주식 안 한다 그랬지? 과일 먹을까? 잠깐 와프가 별로잖아. 가자. 차라리 여기가 여기서 사 먹어야 돼. 이따가 과일. 2년간 존버 중. 아유 마음이 쓰리시겠네. 존버할 생각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락이 별로지만 종목 장세라 괜찮아요. 나이스. 순간적으로 멘트 독보적이죠. 향후 100년은 따라올 자가 없을 듯. 그 정도인 거예요. 여긴 태국. 아가페님이 그때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죠. 30억 주시. 뭐라는 거야? 30억 주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죠. 나쁘지 않아.